이번 주 진행할 강좌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피닉스 라이브 뷰입니다. 피닉스 지금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오늘은 19일입니다만 20일이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강좌는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올라오고 그리고 교재는 바로 이걸 쓸 겁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플래그매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부부가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분이 부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둘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요렇게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대략 열몇 개, 17개 까지 현재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몇 개를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요것도 공개되면은 그때 돼서 같이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크리스 맥코드죠. 피닉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피닉스를 만든 사람이 요거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한 15분인가요? 15분에 걸쳐서 트위트 클론을 라이브 뷰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상당히 좋은 영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소스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요 강좌를 이렇게 한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요두 개가 주된 교재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뷰는 이건 아직까지 완성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는 아직 베타 상태예요. 라이브 뷰 is still in 베타. 아직까지 버전 1.0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very powerful.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앵귤러도 했었고 리액트도 했었고 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요. 쭉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엔진들을 쭉 다뤘었는데 이러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and easy to use.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거죠.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피닉스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전에 공부했던 피닉스에 비해서 라이브 뷰가 얼마나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진행 프론트 엔진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를 쭉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 뷰. 그러니까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 뷰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뭐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피닉스 라이브 뷰가 훨씬 더 편하고 쉽고 강력해요. 그래서 요걸 끝내고 이번 주에 끝내고 다음 주에 바로 전자 예금 코딩 시즌 2죠. 시즌 2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